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의 날입니다. 광복의 함성을 외칠 수 있기까지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고장, 물자가 풍족하고 인심이 후한 화성은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꽃피우는 살기 좋은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제는 화성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인심이 나쁘고 배척 사상이 격렬한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마을 공동체로 단단히 뭉쳐있던 화성 주민들은 1919년 봄, 독립의 강한 열정으로 무장하고 태극기를 품에 안은 채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단순한 감정에 휘둘린 소요가 아닌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일본에 맞서 격렬하게 일어난 불의에 한거한 운동. 그러나 한 발의 총성이 그들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성 주민들의 만세운동은 더욱 투쟁적으로 전개되며, 경찰관 주재소 한 곳과 면사무소 두 곳, 그리고 일본 경찰 두 명을 살해하는 등 3.1운동 당시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이어집니다. 시작하고 계십니다. 부주리 순국선열 6분의 독립운동 공적과 희생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화성 곳곳에서 시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만세 시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평화 번영의 산 바탕에는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저항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유공자 선양과 보훈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